여러분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자, 운과 음성입니다, 여러분. 운은 자,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 소리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음성은 자, 입 밖으로 나온 물리적인 소리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듣는 건 음성이지 음운이 아닌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은 공통적인 소리. 공통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반면 음성은 각기 개별적인 소리. 개별적인 소리.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사람한테 자, 기억을 발음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10명의 사람이 다 틀려. 자, 그 10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10번 기억을 발음해도 다 틀려. 그쵸? 한 사람이 같은 기억을 발음해도 다 틀리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무슨 소리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각기 다른 사람이 기억을 말해도 우린 다 모두 같은 소리를 알아듣지, 그치? 왜 그래, 왜, 여러분? 음성은 다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공통적인 소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음운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음운은 공통적인 소리, 음성은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소리. 자, 음운과 음성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발음 기관입니다, 여러분. 발음에 자 관여하는 기관인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발동부에서 숨을 만듭니다. 숨을 허파에서 자 숨이 만들어요. 숨을 만들어서 이걸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끌어올려? 발성부로 끌어올리죠. 발성부는 성대에서 허파에서 만드는 소리가 기관을 타고 쭉 올라와. 이렇게 타고 올라와. 그래서 성대를 지나지. 이게 발성부. 그 다음에 이제 성대를 지나서 조음부. 실제 소리를 만드는 기관이죠, 여러분. 조음. 소리를 만드는 기관. 자, 바로 입과 코입니다, 여러분. 입안과 코안. 그래서 입안을 우리는 구강이라고 하고, 코안을 비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발음 기관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입안에서 혀. 그렇죠? 입술. 잇몸. 이런 것들이 다 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죠. 혀, 입술, 잇몸. 또 이. 목구멍. 이런 것들. 조음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안으로 소리가 나오면 구강음이고요. 코로 소리가 나오면 비강음이에요. 자, 이상 발음 기관이었습니다. 그다음 음운체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음체계입니다. 모음체계는 자 일단 모음입니다. 모음. 모음은 자 발음할 때 장애가 없는 소리. 아, 야, 어, 여, 오, 요 이런 소리를 발음하잖아? 그럼 입안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즉 걸리거나 막히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일정한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모음. 그래서 모음은 비장애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음은 홀로 소리를 이룰 수 있다. 홀로 소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 읽어보세요. 아, 야, 어, 여, 오, 요 이렇게 홀로 소리를 이루죠. 즉 자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소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혼자서도 소리를 이룬다. 이번엔 자음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장애가 있는 소리. 그래서 모든 자음은 장애음이 됩니다. 모든 자음은 장애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홀로 소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기역 봐봐요, 여러분 기역. 얘는요 혼자 소리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지? 뭘 써줘야 돼? 옆에다가 모음을 붙여줘 이렇게. 그럼 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줘야지. 그, 그죠? 그러니까 옆에 모음을 붙이지 않고서는 절대 혼자 소리를 읽을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뭐야?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아들, 그지? 자음. 알겠어요? 혼자 소리를 이룰 수 없다. 자, 그럼 자음과 모음의 차이점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번엔 모음 체계입니다. 모음 체계. 자, 모음은 단모음이 있고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은 하나로 된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플러스 단 모음이 합해진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두 개죠. 반 모음과 하프 모음과 단 모음이 합해진 두 개의 모음이 이중 모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요 반 모음을 설명해 줄게 제가 반 모음. 이 반 모음 뭐냐면 봐봐. 야를 한번 발음해봐, 야를. 야를 발음하면, 자, 아주 짧은 순간 이가 발음되다가 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야를 이렇게 조금만 늘려봐. 이렇게. 소리를 늘려봐, 이렇게. 이야, 그죠? 이야.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야. 이에서 아로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잠깐 발음됐다가 사라지는 모음. 얘를 뭐라고 그래?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발음됐다 사라지는 모음. 그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와를 발음해 볼게. 와를 발음하면 이걸 좀 소리를 이렇게 느려봐. 그럼 어떻게 돼? 오와, 그죠? 오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잠깐 뭐가 발음돼? 오가 발음됐다가 아로 넘어가죠, 그쵸? 그럼 여기서 잠깐 발음되는 일시적인 모음.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반모음.
하나 더 해봅시다. 워를 발음해 볼게요. 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로 발음되다가 어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어가 되겠죠. 그죠? 이때 발음되는, 이때 앞에서 발음되는 우가 뭐가 된다 여러분? 이중모음이에요. 아니,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럼 왜 반모음이냐? 어? 왜 하프모음이냐? 첫 번째,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첫 번째 왜 하프모음인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혼자서 소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소리를 못 잃어요. 봐봐, 혼자 못 쓰잖아. 그죠? 항상 옆에 거 누구랑 같이 쓰잖아. 옆에 뭐랑 같이 썼어, 지금? 옆에 일반적인 모음과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모음과 같이만 쓰지, 혼자서는 못 써요, 여러분. 그럼 혼자서 못 쓰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혼자서 못 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 반모음은 또, 근데 두 번째, 장애를 바꾸고 소리가 나잖아.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발음해 보시면 알겠지만 막히거나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장애가 없으니까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은 자음의 성질을, 반은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프 모음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반모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모음은 하나로 된 모음을 말하고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진 모음이다. 일단 단모음의 개념, 저 반모음과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의 개념 아셨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제 체계, 모음 체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단모음은요, 먼저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단모음 분류 기준, 혀의 위치에 따라 구분합니다. 혀의 위치, 앞전자 혀설자, 뒤후자 혀설자 이렇게 써서 전설 후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하면 평평할 평자의 입술 순자를 씁니다. 평순. 그래서 전설도 평순이 있고 후설도 평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술이 원, 원이 되는 모음들이 있어요. 그거를 둥글 원자의 입술 순자로 해서 원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두 번째는 뭐 가지고 분류한 거예요? 입술 모양 가지고 분류한 겁니다. 첫 번째는 혀의 위치, 위치 앞과 뒤냐. 두 번째는 입술의 모양. 세 번째는 혀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혀의 높이. 혀의 높이가 높다, 고모음. 중간이다, 중모음. 혀의 높이가 낮다, 저모음이에요. 세 가지.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야. 혀의 위치, 두 번째 입술 모양, 세 번째 혀의 높낮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해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식. 자, 오늘의 첫 번째 문법 공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알겠지 여러분? 자, 키위 제외해는 무슨 모음? 전설 모음. 금붕어 좋아는 후설 모음이에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음이니까 뭐만 찾으면 돼요? 여기 이, 그죠? 위, 그 다음에 에, 왜, 에, 으, 우, 어, 오, 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어? 이렇게 외워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단모음. 이거 왜 외워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거 왜 외워야 되는지 알려줄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봐봐.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고, 저 하는 짓 좀 봐, 짓, 짓,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짓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짓, 그죠? 아유, 저 하는 짓 좀 봐, 짓으로 바뀌었죠. 그죠? 또 옛날에는 아침. 아침에서 아침. 지금은 아침이 됐죠? 자, 이런 걸 이제 음운 변화라고 해요, 여러분. 그죠? 음운 변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변한 거냐? 이런 음운 변화를 뭐라고 하는 것이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에 적용시켜봐. 으! 으! 무슨 뭐, 후설 보면서 평순이지, 그치? 이! 전설이면 평순이지, 그치? 그러니까 입술 모양은 똑같아. 그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 여러분? 혀의 위치가 달라졌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었다 해서 전설모음 화라고 하는 거야. 어, 이게 전설모음이야, 여러분, 이게.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었다. 또, 옛날에는 물, 물, 열어, 불, 파이어, 물, 불, 물, 불, 이랬단 말이야. 물, 불. 지금 뭐가 됐지? 물, 불,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뭐가 바뀌었어? 으가 우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으가 우로, 그죠? 그럼 봐봐. 으는 뭐야? 으, 후설하고 평순. 우, 후설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아니지. 똑같잖아. 뭐야? 원순이네? 그럼 평순보음이 원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하고, 그죠? IM하고, 너, 니, 유어를 구별을 못해요, 발음으로. 그죠? IM하고 유어를 구별을 못한다고, 발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얘 뭐라 그래? 얘두개 발음 구별 안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버려? 그래, 니로 바꿔버리잖아. 니가 이렇게 바꿔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를 니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를 왜 니로 바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별 안 되는데. 구별해야지. 그죠? 자, 또. 하고 새 여러분 구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세잔 주세요. 세잔. 아시고 깨졌어요. 세잔 주세요. 세잔. 이렇게 바꾸죠. 세잔. 그죠? 얘는 그냥 뭐야? 몇 잔? 하나, 한 잔, 두 잔? 세 잔. 얘는 세 잔이라고 하고. 얘는 세 잔이라고. 발음을 바꿔버린다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별을 해야지. 자,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혀의 높이, 아까 이게 세 번째, 고중절은 혀의 높낮이라고 했지, 그치? 자, 혀의 높낮이는 정확하게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림 정도하고 반비례합니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림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얘는 혀가 높으면 입을 조금만 벌립니다. 폐모음. 얘는 혀가 낮으면 입을 활짝 벌립니다. 개모음. 그 다음에 얘는 혀가 중간이니까 입도 중간 벌립니다. 개폐모음. 그래서 앞에 고중절은 혀의 높이, 옆에 폐, 개폐, 이거 개는 뭐라고? 입의 벌림. 알겠어요? 그래서 혀의 높이와 입의 벌림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반비례한다. 꼭 기억해라. 혀의 높이와 입의 벌림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여기 보세요. 내의 애와 내의 내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뭐야, 얘는. 여기 봐봐. 무슨 모음? 혀는 밑으로 낮추고, 저 모음, 그쵸? 입은 어떻게 벌려? 활짝 벌려야지. 얘는 혀를 중간에 두고 입을 중간만 벌리는 거지. 해보세요. 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네. 혀는 밑으로. 그죠? 얘는 입을 중간 벌려. 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개.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치? 개. 얘는 입을 좁아 벌려야지. 개. 알겠습니까, 여러분? 두 개가 다르다. 하나는 뭐? 혀의 높이가 다르다. 또 뭐가 다르다, 여러분? 입의 벌림 정도가 다르다. 이게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
개와 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기출 문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키위 제외해 전설 모음, 금붕어주와 후설 모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1. 자, 암기 공식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중 모음입니다.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별되는 모음인데, 자, 첫 번째. 이 계열 이중 모음이 있어요. 반모음 이 계열. 근데 두 번째, 반모음 오하고 우 계열 이중 모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이 계열 이중 모음과 오우 계열 이중 모음. 자, 이 계열 이중 모음이 뭐가 있어요? 야. 그죠? 쪼갰을 때 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야, 또 뭐야? 여, 요, 유, 예, 예. 그 다음에 의도 있네. 의, 그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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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지더라. 의와 이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오나 우계열. 오아, 오에, 우어, 우에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 우계열 이중모음 4개, 그 다음에 이계열 이중모음 7개죠? 7개. 그래서 총 몇 개? 11개. 11개. 단모음 몇 개? 10개. 총 몇 개, 여러분? 21개의 모음입니다. 그게 우리 국어의 모음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혼동할까봐,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가 있어요. 여기도 키위 제외 여기 이 있잖아, 그렇죠? 이. 이 이는 여기 있는 이와는 성질이 달라요. 얘는 여러분 반모음에 붙어 있, 자, 이중 모음에 붙어 있는 이는 혼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렇죠? 만약에 얘를 혼자 썼다, 혼자 쓰는 순간 걔는 반모음이 아닌 거지. 혼자 쓰는 순간 걔는 무슨 모음으로 승격한다? 그죠? 단모음으로 올라서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도. 여기도 우가 있잖아. 우가, 그렇지? 그죠? 우가. 여기도 우가 있고. 뭐가 달라? 얘는 혼자 못 쓰는 거지, 그렇지? 그죠? 혼자 못 쓰는 거야. 혼자 쓰는 순간 뭐가 돼버린다? 단모음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혼자 쓰는 순간 걔는 단모음이야. 반모음은 절대 이나 오나 우와 같은 반모음들은 절대 혼자 쓰지 못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요. 야, 여, 유, 유, 예, 예,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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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워, 왜, 이. 봐봐, 이. 앞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야는 이하고 아, 여는 이하고 어, 요는 이하고 오, 얘는 이하고 우, 이하고 에, 이하고 에. 모두 반모음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반모음 구조가 반모음 단모음, 그러니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구조죠, 그렇죠? 얘네들. 여기도 반모음 단모음 반, 단, 반단, 반단, 그렇지? 모두 반모음이 앞에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 그래. 근데 의, 반모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얘는 하향 이중모음. 그러니까 국어의 하향 이중모음 모두 몇 개? 한 개. 자,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음 체계입니다. 자음 체계. 자음은 첫 번째, 위치에 따라 나옵니다. 위치에 따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예요. 자,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새잎 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이걸 위치라고 해요, 위치.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여기서 만들어진 소리, 그죠? 여기서 이걸 입술 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만들어진 소리는 무슨 소리? 잇몸 소리 또는 혀끝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딱딱한 입천장. 혓바닥으로 눌러보세요, 여러분. 딱딱하지? 그지? 그 다음에 혀를 좀 이렇게 말아가지고 뒤로 와봐, 뒤로. 여기로 와봐. 눌러봐. 말랑말랑하지, 그치? 그래서 거길 뭐라 그래? 여린 입천장. 여기는 딱딱한 입천장.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목청 소리. 위치.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위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법. 방법입니다. 자, 터트리면 되는 소리. 파열음. 아까 국어의 특질에서 배웠었지, 그치? 파열음. 터짐 소리. 그 다음에 터지면서 마찰되는 소리.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 마찰음은 통로가 좁아져,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면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소리가 마찰이 되는 거지. 그걸 마찰음이라고. 그 다음, 콧길로 나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려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뚫려있어. 그래서 콧길로 소리가 나오면 얘를 뭐라 그래? 비음. 그 다음, 혀로 소리를 내면 유음. 유가 이게 부드러울 유자, 흐를 유자잖아. 흐를 유. 그래서 물이 흘러가도 이렇게 소리를 굴리면서 내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 알겠죠? 여기는 위치. 자, 근데 여러분, 입술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양순음이라고 여러분 바꿔서 내기도 해. 자, 한자어. 두 양자에다 입술 순자. 두 입술 소리란 뜻이야. 양순음. 그 다음에 잇몸 소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치조음이라고 하기도 해. 치조. 음성학적으로 앞니 안쪽을 우린 치조라 그래. 치조. 치조. 한자어로 치조. 그 다음에 센입천장을 뭐라 그래? 딱딱하다라 해서 경구개라고 해. 여린입천장을 여리다. 연하다. 그죠? 부드럽다. 여린입천장을 연구개라고 해. 연구개, 경구개, 연구개. 그 다음 목청을 후음이라고 그래. 후음. 목구멍 후자를 쓰지. 우리가 목 아프면 어디가 인후, 입이 인후과 가잖아, 그렇지? 인후가 여기잖아, 목구멍 후자. 그래서 한자어로 치환시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같이 이제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식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식. 잘 들어. 바, 다, 가, 자, 성, 형, 미, 남, 이, 랑 이렇게. 바다가자 성형미남이라. 알겠어요? 자음체계 공식, 바다가자 성형미남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다가자 성형. 즉,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까지를 우리는 무성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미남이랑을 뭐라고 해요? 유성음이라고 해요. 자, 무성음은 안 울림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성음은 울림 소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모음 체계, 단모음, 이중모음. 자, 단모음, 이중모음 모두 울림 소리입니다. 모음은 성대를 울리며 내는 소리고요. 자음은 자음 중에서 뭐? 미남이랑 이네 개만 성대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 알겠습니까? 바다가자 성형 무성음 미남이랑 유성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바다가 자는 파열음 계열이지, 파열음 계열. 그죠? 이 파열음 계열들은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삼지적 상관속, 삼중체계를 이룬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게 국어의 특징이잖아.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뿌, 뜨, 끄. 그죠? 쯔, 쓰. 그 다음에 거센 소리, 크,
트 아니지 크가 아니지 푸 트 크 여기는 츠 그죠? 얘는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을 아까 공부할 때 응? 국어의 음운상의 특징에서 뭐가 있어? 국어의 마찰음은 적다 많다 적다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됐습니까? 공식 2, 응? 공식 2, 바다가자 성형 미남이랑 공식 1, 키위제외 금붕어조와 외우셔야 해요. 자, 이거 왜 외워야 하느냐? 또 봐봐요, 여러분. 밥과 물이 만났어요, 여러분. 밥과 물이 만났더니 발음이 밥, 물이 아니고 밥물로 바뀌더라, 여러분. 바뀌잖아, 그쵸? 그럼 이거 뭐라 그래? 뒤에 있는 자, 이 파열음이 그죠? 아니 앞에 있는 파열음이 뒤에 있는 비음의 영향으로 이 비음이네?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열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렇지! 비음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 자,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신라, 그죠? 근데, 니은과 리을이 만났더니, 신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 신라라고. 그렇잖아? 니은은, 자, 니은은 비음이잖아. 리을은 유음이고, 뒤에 있는 유음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음으로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 그쵸?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얘는? 그렇지! 유음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음과 모음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자음과 모음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봐봐 자, 강이 있어요 강 강은 리버야 리버 리버 방이 있어요. 방은 룸이고, 그죠? 강은 리버, 방은 룸이야. 두 단어는 뜻이 다르죠. 뭐 때문에 뜻이 달라졌지, 여러분? 두 단어가? 하나는 기역수, 하나는 비역수 뜻이 달라졌지, 그치? 얘를 뭐라고 하다? 자, 음이라고 한다고. 이것 때문에 뜻이 달라졌어. 두 번째, 산과 손이 있다고 합시다. 산은 마운틴, 손은 핸드잖아. 뜻이 다르잖아. 그럼 이번엔 두 단어가 뭐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그렇지! 이렇게 모음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아,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뭘 구별해준다, 여러분? 두 단어에 뭘 구별해줘요? 그렇지! 뜻을 구별해주는 해주는 소리 단위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를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요. 여러분 신체 눈이 있어요. 내리는 눈은 스노우고요. 신체 눈은 아이죠. 자음과 모음이 모두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내리는 눈은 길게 읽어요. 눈 길게 읽어요. 그럼 이번엔 자, 뭐 때문에 뜻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여러분 소리에 뭐가 달라졌어요? 뜻이 달라졌지 그치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단위를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그죠? 자음과 모음이잖아. 근데 소리의 길이도 있네, 그치? 그죠?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분해주네.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뭐라고 한다? 음소, 음소. 아까 음소 문자라고 했잖아, 음소 문자 한 걸음. 그렇지?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운소. 그럼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해봐. 그럼 뭐야,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음운은 뭐 해준다? 두 단어의 뜻을 뭐 해줘? 구별해주는 소리야. 그게 음운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밥 먹어. 자, 이거 해볼게. 올려봐, 여기. 밥 먹어? 올려봐. 밥 먹어. 밥 먹어. 뜻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죠, 그죠? 소리의 높고 낮음, 즉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졌지, 그죠? 그럼 억양도 뭐가 된다? 운소, 알겠어요? 왜? 자음과 모음만 음소거든. 그러니까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운소에는 억양이 있는 겁니다. 억양하고 소리의 길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어에서 음운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음절 봅니다, 여러분. 오, 음절.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음절에는 이 단어, 이 음절이라는 단어는 몇 덩어리, 소리가 몇 덩어리예요? 음절이라는 단어는 소리가 몇 덩어리야? 두 덩어리지, 두 덩어리,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음절?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음절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이야. 자, 국어에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룹니다. 아까 여러분, 모음은 혼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혼자 소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모음 있지, 그치? 소리 있잖아. 그래서 모음은 음절, 자, 모음 단독으로 음절이 돼요.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봐봐. 아. 얘 자음 모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음 모음이 아니야? 야 읽어봐. 얘 읽어봐. 아,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음운이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야, 소리,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 아라는 얘기는 얘는 소리가 없다는 얘기야. 소리가 똑같잖아, 그렇죠? 얘가 만약 소리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둘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소리가 없다는 얘기야. 소리가 없는데.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모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얘 소리 없습니다. 알겠어요? 얘 음을 아냐? 그래서 첫 음이 형은 음을 아냐? 알겠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혼자 있어. 뭐 혼자 있어요?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알겠지? 자, 두 번째,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된 음절이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가, 그죠? 가. 세 번째,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도 있어요. 모음과 자음. 악! 첫 음 이응 자음 아니야 자음이야? 아니야, 그치? 그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졌죠. 자, 네 번째.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각! 이렇게 그죠. 각, 그죠? 예. 우리 국어의 음절은 이 네 가지, 1, 2, 3, 4밖에 없어요. 이걸 제외한 또 다른 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자, strike처럼 영어에서는 자자자 모자 이런 음절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영어는 자자자 모자 뒤에 건 무음이니까 바로 안 듣는 거 그지? 자자자 모자 돼야 돼. 되잖아 그치? 영어는 이런 음절 있어? 아까 우리 국어는 이런 음절 있다고 했어? 없어? 없다고 했어? 첫 소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 올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이런 음절 우리는 없어. 봐봐, 첫 소리에 즉 모음 앞에 자음이 없거나 몇 개밖에 못 와? 하나밖에 못 와 그쵸? 그러니까 자자 이런 자음 연속되는 우리는 음절은 없어. 그 다음에 또 자 자모 자자 자모 자자 아까 MILK 영어는 돼 안 돼? 되잖아 그쵸? 자모 자자 되잖아. 한국어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한국어는 봐봐 갑 자모 자자라고 썼지만 이건 표기상 표기 음절은 발음되는 소리야 그쵸? 소리 얘 발음이 갑스야? 갑스야 여러분?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갑 그럼 뭐야? 소리는 뭐야? 자모 자. 그래서 국어의 음절은 딱 네 개밖에 없어. 알겠죠? 모든 음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모음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음절까지 했습니다.